자, 산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름, 어제하고 오늘 보름달이거든요. 슈퍼문이라는데, 다른 기형 청파했습니다. 비는 다온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주말 아침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37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3분입니다. 저 좌측의 소백산 도솔봉에도 이제 단풍이 확 내려, 중간까지 확 내려왔습니다. 소백산 천문대 쪽도 단풍이 엄청 내려왔네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같습니다. 오늘은 뭐 고산지대는 저 눈까지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제하고 아래 이틀 연속 비가 와서 산행을 못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절벽으로 가서 기물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원래 갈 산행지는 아래 갔던 강 쪽의 절벽인데 가다가 이 북벽인데 북쪽 방향의 벽입니다. 벽인데 끌리는 게 있어서 방향을 급히 수정했습니다. 이쪽이 끌리는 게 있어서 그쪽 산행지를 북쪽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가고 그쪽 방향으로 산행을 잡고 지금 짐 다 챙기고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하네요.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항구도 정확하게 어디 가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서 로프를 한번 타봐야 어디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절벽으로 건너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칼장기 그리고 등강기하고 슬링투 그리고 연장통 그리고 어깨에 바로 다 찼습니다. 이 아래가 지금 북벽인데 일단 한번 내려가 봐야 옆에 절벽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기물 도라지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려가자! 자, 루프가 3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옆 맨 아래 이 강이거든요. 강 쪽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이 시야가 좀 트이면서 바람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잡목들도 많고 이끼들도 많고 그래요. 저 강 건너편에서 보는 거하고 저 직접 내려와 보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좀 절벽이 좀 트이고 시야가 좀 트이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하강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2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직 한 1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중간턱에 도라지실을 한 10개 신고 갈게요. 이런 중간턱들이 이쪽이 바람 좋고 이끼도 좀 덜 하거든요. 이런 자리가 괜찮은데 그리고 이 난간이 지금 절벽인데 이쪽도 가볼 만합니다. 이 같이 뒤쪽에 일단 올라가서 로프를 저 우측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뒤에 지금 이 황철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보시죠. 이게 황철 상황버섯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상황도 밑으로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래도 또 껍지가 않습니다. 가져가기엔 좀 어중간하네요. 좀 더 굵거나 두꺼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것도 어립니다. 안 가져갈게요. 자,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기 때문에 한국가 지금 네이프를 입은데도 쌀쌀합니다. 지금 이건 북벽이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춥죠. 체감 기온은 지금 10도 이하 같습니다. 한 7, 8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보니까 엄청 산들하네요. 올라가서 저 항구를 건너가 볼게요. 이쪽에는 포인트는 괜찮은데 잡목들이 많고 생각보다 습한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항구를 건너와서
다음 절벽으로 왔습니다. 이거 개부추선이 꽉 잡혀있는 절벽인데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이 뒤쪽으로 내려가 한 두 번 정도 내려가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지가 없으면 빨리 철수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릅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왔습니다. 야, 절벽 난간에 섰거든요. 야,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있는 요런 자리에 지금 딱 도라지가 붙을 만한 장소인데 도라지들은 전혀 없네요. 저쪽 절벽 난간도 그렇고 저 뒤편으로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도라지 비슷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산나리도 없거든요. 이쪽 절벽은 폐쇄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거든요. 오후 산행을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20개 심어놓고 올라갈게요. 자, 이 뒤에 벽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프하고 정리 다 했거든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서 두탕 산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두탕째 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북벽인데 이거는 동쪽의 절벽입니다. 지난주에 왔던 산행지의 연장선이거든요. 자, 그쪽으로 다시 장소를 이동해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정상 넘으면 뒤편이 절벽일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벽으로 넘어와서 참나무 두 개에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절벽 상층부에 작은 도라지들이 한두 개씩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어리거든요. 한번 건드릴게요. 저 밑쪽 난간에 내려갔을 때 큰 도라지 있는지 저 밑에까지 한번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저 밑에부터는 수직직벽이라서 도라지가 붙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 난간에 과연 도라지가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죠. 이거 보면서 좌측으로 한 20m씩 30m씩 이동하면서 계속 이 난간에 한번 서볼게요. 자, 절벽 난간에 서니까 이거 보시죠. 혹시 예상했던 대로 중법에 삭대 두 개가 있는데 저 바위 사이에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 빠르고 한번 건드려보고 안 벌어지면 그냥 이건 시도라지로 놔두겠습니다. 자, 빨라래 이런 난간도 참 좋은 자리인데 거기 있는 난간이잖아요. 현재는 도라지가 아직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뒤쪽 정상 저 뒤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10개 신고 올라갑니다. 자, 우측으로 한 30m 이동해서 절벽 난간에 내려왔습니다. 비가 저 위쪽으로는 엄청 많이 왔는 모양입니다. 이 강물이 엄청 많이 내려가네요. 그리고 완전 흙탕물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여기 위에 한번 보시죠. 지금 저기 보시면 바위가 깨지는 흔적이 있죠. 저런 데가 딱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구덩이 같은 게 파진 게 있잖아요. 이 손이 타기는 탔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우측으로 또 한 30m 이동해서 내려오니까 보시죠. 작은 삭대 두 개가 있길래 그냥 황구가 확인만 하자고 싶어서 확인하는데 도라지가 앞뿌리 뒷뿌리가 꽤 굵게 나오거든요. 이 뒷뿌리도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캐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왔습니다. 저 아래 로프가 걸리죠. 야, 이 아래쪽에 이런데도 도라지가 있으면 초기물이 한방 있어줄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벽은 꼭 도라지가 위에만 있고 밑으로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자, 올라가서 이쪽 벽은 폐쇄될 것 같거든요. 저 건너편 절벽으로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동합니다. 자, 다시 좌측으로 30m 이동해서 다시 30m 또 내려왔습니다. 이 절벽 난간이거든요. 이 아래쪽 절벽 난간입니다. 한 방이 안 보이네요. 자,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20개 신고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또 한 30m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없을 때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좌우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야가 확 트이는 절벽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자, 로프가 좌측으로 30m 이동해서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야, 이게 완전 절벽 보시죠. 완전 협곡의 절벽인데 이런데 진짜 삭단 10개짜리가 딱 있어야 진짜 100년 된 도라지가 딱 앉아있을 만한 장소인데
도화지 전혀 없는 곳이죠. 이쪽으로 뒤쪽으로 더 올라올수록 북쪽으로 더 올라올수록 도화지가 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저 볼통이 둘, 넷, 여섯, 한 일곱, 여덟 개가 있거든요. 정말 저 볼통을 저 왜 갖다 놨을까요? 저 강 건너 왔을까요? 배 타고. 볼통 관리를 안 해서 보시죠. 가시덤불 풀에 막 다 덮여 있거든요. 이러면 도화지 안 나와요. 아마 저 절벽 뒤로가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그러니 내려왔겠죠. 볼통 맞죠. 자, 도라지는 갈수록 점점 더 없습니다. 일단 한 골 더 건너가서 저 수직절벽 저 난간 쪽으로도 한번 더 살펴보고 저까지 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라지는 계속 안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도 엄청 부니까 모기도 없고 뱀도 없고 벌레도 없고 뭐 벌도 없고 전혀 안 보입니다. 도라지도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다시 한번 로프를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계속 지금 좌측으로 30m씩 이동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이상하게 도라지는 없습니다. 이쪽은 점점 습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없네요. 자, 올라가서 한 골 더 건너갈지 철수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라지는 계속 안 나오거든요. 벌써 2시가 넘었습니다. 일단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오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뒤쪽으로는 뭐 아직 절벽 좀 남아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벽은 이 위로 계속 있거든요. 그 절벽은 일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산행지는 저 방향을 좀 바꿔서 가야 됩니다. 일단은 내려가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지금 3시가 다 돼갑니다. 하산에서 저 강 건너편에 건너가서 이 다음 산행지를 한번 몇 군데 둘러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들은 백성피 공삼입니다. 자, 이제 철수할게요. 자, 이제 오전 오후 5시간 산행이 끝났습니다. 약용도라지 한 몇 뿌리 봤거든요. 그게 다 합니다. 초기물들은 없네요. 철수할게요. 자, 철수하다가 이 강 쪽에 아까 황구가 도라지 받는 장소는 저쪽이거든요. 이 산 건너 뒤편입니다. 이쪽에 도로가 쪽에 절개지가 있는데 원절개지 남아있는 것도 이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로프 세팅해서 이 난간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 타고 저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도라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작은 도라지 삭대들은 한두 개씩 있거든요. 요거는 한 중급쯤 되죠. 있기는 있습니다. 저런 절벽 난간에 큰 삭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로프를 저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쪽 절벽을 지금 두 번 내려왔는데 도라지가 없더라고요. 손탄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3시 방향 한 5m 앞에, 10m 앞에요. 자, 그리고 삭대 두 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저거 보려면 로프를 저 위에서 옆으로 한 5m 꺾어야 됩니다. 저거 살펴보고 저 뒤쪽 절벽도 있거든요. 저거는 다음에 와서든지 할게요. 지금 벌써 4시 반입니다. 자, 여기 오니까 보시죠. 삭대, 중급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죠. 근데 이 바위가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옆에 난간에도 저 썩은 삭대 있잖아요. 저 도라지 삭대거든요. 저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저까지 볼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살펴보고 저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주말 2연전을 절벽으로 갔다 왔습니다. 강 쪽의 절벽이 길이가 한 1km 이상 이렇게 북쪽으로 쭉 늘어져 있는데 도라지 자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손탄 흔적도 있고, 그리고 황구 오늘 북벽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동쪽의 벽을 보고 거기 도라지 없었을 때 원래 철수해야 되는데 도라지가 생각보다 안 나오길래 북쪽으로 한
1km에서 700m 들어가서 협곡으로 꺾인 부분에 그쪽을 마지막으로 한번 타봤거든요. 그쪽에도 절벽 난간에 바위 같은 게 몇 개 깨져 있고 들쳐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타긴 탔고 그 산이 안 탄 자리에만 도라지가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초기물들도 있을 건데 다 벗겨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쪽 절벽은 아직 좀 남아있는데 패스할지 다음에 한번 더 답사를 할지 그거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일은 황구가 차 수리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꿀도 한번 따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다음 주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행하다 보니까 허리 쪽에, 허리는 안 아픈데 허리 좌우에 맨 아래 골반 쪽에 좌우 쪽에 약간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 일단 붙여보고 안 되면 침을 한두 대 한 두 번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버섯은 이제 능이는 확 줄었거든요. 능이는 전국 토탈에서 100kg 다 나옵니다. 그 능이는 완전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송이는 지금 그 삼척하고 경북 영덕에서 하루에 한 3톤 정도, 2, 3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국 물량을 맞추면서 생산 그 워낙 많이 밀어붙이니까 송이 단가는 엄청 내려왔습니다. 능이는 원래 끝나는 거라고요. 자, 이제 꿀 따놓고 황금은 또 본격적으로 이제 황금 도라지 시즌이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절벽에 도라지 보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다음 주 일정을 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보면 실력도 안 되시면서 오로지 그냥 단풍 보려고 큰 산 가려고 설악산 같은 데 가서 그 체력이 다운되거나 이렇게 되면 119 신고했다가 119에서 엎혀서 내려왔다가 또 집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 완전 민폐 중에 민폐죠. 그런 고산지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렇게 1500 이상 되는 산을 갈 때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119를 부를 때는 산에서 다리가 골절되거나 진짜 죽지 않을 경우에는 119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올라갔다가 체력 다운되고 힘든다 해서 그119 불러서 시큰 업혀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집에 가서 그냥 걸어가고 그래서 차 타고 집에 가고 완전 민폐죠. 그런 거는 구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겁 없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진짜 119 구조대원들 민폐만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 꼴불견 중에 꼴불견입니다. 산행에서 가장 악질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